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BTX 시승합니다. 이거고요. 기본 옵션이 1461이에요. 강화는 안 돼 있고요. 자, 한번 BTX 한번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을까? 일단 출구는 빼자. 클램펫이 별로라서. 물이 게이지 잘 차냐? 야, 게이지 왜 이렇게 잘 차지? 자, BTX입니다. 자, 옵션 정리 좀 할게요. 딴딴딴따란딴. 자, 요렇게 비교하겠습니다. 일단 뽑지는 못했어요. 인정이가 빌려준 아이디로 갑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신차고요. 아마 한카에도 나올 겁니다. 미리 보는 차입니다. 출고 최고 속도는 뺍시다. 출고 최고 속도 빼고 1, 2, 3, 4, 5번까지 기본 최고 속도, 부스트 최고 속도, 드리프트 감속, 톡톡이 최고 속도, 안정성 봅시다. 오케이. 차가 과연 떡상을 할 수 있을지 비트코인처럼 보겠습니다. 211, 210, 211. 212 최대죠. 감속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빼고 130, 134, 133, 130, 132, 133. 베이지 왜 이렇게 잘 차는 거지? 130, 134, 136, 131, 133. 대충 130에서 135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30에서 135 사이. 저거 최고 똑똑히 한번 재보자. 318. 아, 320 갔나? 차는 좀 가벼운 편이에요. 네, 이거는 이건 노광 노파츠. 아, 노광 기본 파츠. 예, 그리고 드립감은 되게 폭스보다 가벼워요. 폭스랑 좀 비슷하긴 한데 폭스보다 가벼워.
근데 왜 뒤에 바퀴를 크게 만들었을까? 뒤에 바퀴가 좀 크죠, 맞죠? 그냥 딱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냥 폭스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폭스랑 BTX. 폭스는 약간 드립감 무겁고, 비트는 드립감 가볍고, 폭스보다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작다 근데 눈이 작아 보이네 차가. 아우 되게 그럼 진짜 가볍다. 어, 드립감 진짜 가볍다. 아, 근데 뒤에 앞에만 봤을 때는 하고 싶어지는데 뒤에 보면 타기 싫어진다. 뭔가 차가. 아씨, 뒤에 왜 이렇게 막 뒤에 못생겼냐 왜 이렇게. 치치치치님 걸풍선 사는게 물렉 결과는 평생 구매 일주일 줄 알았지 응 까비야 꽝이야 꽝꽝꽝 감사합니다.
아씨. 게 눈을 결과는 빵이야 빵빵빵 많이 나못 나올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잘 꺾이냐 진짜. 아, 왜 이렇게 잘 꺾이냐. 추추추추님 별풍선 서른 개. 자, 일단 굉장히 못 달렸습니다. 이거는 눈빵이야 빵빵빵. 차가 아 뒤에 왜 이렇게 씨 못생겼냐. 앞에 봤을 땐 뭐 그냥 그렇게 봐줄만한데 뒤에 보면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왜 이렇게. 지금까지 BTX 리뷰였고요. 감사합니다. 뿅. Let me hear say.